이제 남았어요. 가서 빨리 자자 오늘은. 어제 밤에 비행기 내려가지고 숙소로 바로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제 묵었던 숙소입니다. 허름한 싸구려 호텔이에요. 이제 택시 타고 사파 가는 버스를 타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니네 조심해. 여기 많이 버스 흔들리면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막 뛰고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이런 침대 버스는 또 처음이에요. 되게 멋있어요. 조금 짧긴 한데 이승동 나쁘지 않죠. 6시간을 또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택시 타고 호텔로 가고 있는데 저기 뷰포인트라고 해서 내려줬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사파입니다. 드디어 사파 있는 숙소에 왔습니다. 아유, 오래 걸렸어요. 멋진 경치가 보이는 발코니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사파는 이 경치 보러 오는 거죠.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조금 그러네요. 그냥 경치 좋은 시골 동네예요, 여기. 전역 3층 나왔는데 딱히 볼 건 없고 그냥 경치 구경하는 거예요. 그 배트랑 거의 삶아 있게. 쌀 많지. 여기 밑에 지금 쌀 열려 그래. 그게 자라서 익으면 이제 우리 먹는 거지. 자, 밥 나왔어요. 어? 쌀국수 나온다. 오케이. 진짜 진짜. Hello. Good morning. 나 쪼쪼쪼. 어휴, 구름이 가득하네 오늘. 아침부터 먹고. 오늘 일정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저거 타고 가야 돼. 케이블카 있는 대로. 완전 구름 속이야. 아이고, 구름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네. 구름 속이. 산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케이블카 따러 갑시다. 자, 저로 가자. 케이블카. 망했어. 밑에는 좀 보이네. 위에는 완전히 구름인데 조금 거치나? 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 이 옷에서 나온 게 뭐야 이게? 여기서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날씨가 쌀쌀해요 여기. 꼭대기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 Nothing. 아무것도 안 보여. 사진만 몇 장 찍고 뭐 할 게 없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 케이블카 오는 이동수당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에이고. 아, 뭐 하늘에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이나 그만 얘기해. 팝콘밖에 없어. 맞아. 팝콘. 아유. 완전 구름 속이야. 사파타운. 아, 시끄러워. 도바이 진짜 그랬잖아. 호수 구경 가자. 옆으로 슬슬 산책하는 거야. 아니, 아빠 이거 뭐야? 이거 타서 여기로 Monkey bars. 사파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딱히 볼 건 없고 그냥 구경하는 거죠. 아이들은 여기 풍경보다 그냥 공터에서 뛰어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입구가 있어요. 깍깍마을. 절로 들어가는 거나 봅니다. 깍깍마을 입구부터 기념품 가게. 여기 다 그냥 기념품 상점. 아, 뭐 이런데 잠깐 가는데 돈을 달라고. 나무집이야, 나무집. 진짜 나무도 아니잖아. 난간 없으니까 조심해. 이 거지 아니야? 거지집이에요. 왜 거지집이야? 여기 나무를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이게 지붕이야. 여기 계속 있어야지 비 안 맞아. 계속 상점만 있네 여기. 완전히 노란색인 병아리고 있어. 우리 새끼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아, 이만큼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구경거리는 기념품 상점밖에 없고. 아, 절로 갈 거야. 깍깍마을. 여기는 경치는 좋은데 물이 흘러서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 여기 동네 사람 소수민족 사는 동네가 아니라 무슨 테마파크처럼 돼버렸어요. 실망스럽습니다. 굉장히. 5시 45분 사파 떠나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버스 타러 가야 돼요. 하노이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 버스 회사 앞에 왔어요. 좀 있으면 저 앞에 있는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출발합니다. 이른 새벽이라 조용합니다.